파헤치는 게, 와, 진짜 좋아요. 완전 강추강추하는 제품이고요. 느낌이 달라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뭔가 앞머리가 생기니까 이상한데? 오늘은 What's in my bag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제 가방 안에 들어있는 걸 누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서 제가 가방을 들고 다닐 때마다 도대체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연예인분들 What's in my bag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명품 가방, 뭐 미니백 이런 거를 많이 들고 나오시는 것 같던데 평소 제가 많이 들고 다니는 가방은 바로 이 가방이에요. 평소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거든요. 또 노트북 같은 걸 갖고 다니기 때문에 좀 큰 가방 이게 좋아가지고 출근할 때는 무조건 이 백팩을 메고 다닙니다. 앤더슨벨 제품이고 크림 익스클루시브 제품으로 나온 거예요. 밖에 달려있는 것부터 좀 보여드리자면 좀 무거워요. 이거는 카이카이키키 제품인데 소프트 코너라고 아트 토이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 대표님이 선물을 해주신 제품이고요. 이거는 브로치로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른쪽 주머니에는 일본에서 여름에 비 올 때 막 이런 거 달아놓잖아요. 그 이름이 뭐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개구리고 그리고 왼쪽 이거는 세서미 스트릿이랑 그라플렉스라는 작가님이랑 무신사 3자 협업을 해서 만든 인형 키링인데요. 지금은 이제 안타깝게도 품절이라서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얘랑 같이 달려있는 게 있는데 힐에서 작년인가 선물을 받은 거거든요. 이거 보는 사람들마다 다 깜짝 놀래더라고요. 울트라 페이셜 밤? 이렇게 약간 딱풀처럼 생겼는데 이게 되게 촉촉한 밤이에요. 특히나 저는 이제 여행 갈 때 비행기 탈 때도 이 가방을 항상 메고 다니는데 그때 이렇게 달아놓고 건조하다 싶을 때 발라주면 너무 편하더라고요. 밤이랑 수분크림이랑 뭐 키링 같은 거 해가지고 39,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네요. 이제 또 가을 겨울 오니까 건조하잖아요. 선물하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가방에 달려있는 키링들 소개는 다 끝났고 안에 있는 게 무엇이냐. 짜잔. 요거는 LG 그램입니다.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 너무 편해가지고 집에서도 사용을 하고 사무실에서도 사용을 하고 내 몸의 일부처럼 노트북을 항상 들고 다니고요. 노트북을 사니까 마우스를 또 주셨어요. 이렇게 들고 다니고 그리고 아이패드. 제가 아이패드는 왜 들고 다니냐. 게임을 하나 하거든요, 여러분. 쿠키런이라는 게임인데 혹시 이거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길드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버는 다크카카오의 스슝이라는 길드가 있는데 만약 쿠키런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제 길드에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길드에 들어와가지고 막 잠수 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바로 퇴출당합니다. 같이 좀 토벌전도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항상 이 생산을 관리해주느라 이 아이패드를 들고 다녀요. 게임도 하고 여기 안에서 제가 요즘에 또 후드티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디테일 같은 거 어떻게 달면 좋을지 그려보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나중에 후드티가 나오면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스슝길드 들어와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집 계약을 연장을 했어요. 연장을 할 때마다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고 해서 부동산 계약서가 하나가 들어있고요. 가방 뒤에 이렇게 찍찍이가 있고 이 안에 또 포켓이 하나 더 있거든요. 여기 뭐 있지? 자, 요거는 안경집인데요. 제가 지금 렌즈를 이렇게 끼고 있잖아요. 눈에 뭐가 들어가거나 눈이 막 너무 뻑뻑해서 렌즈를 빼고 싶어 안경으로 갈아 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매일 끼는 안경이에요. 요즘 또 무태안경이 대세라 그래서 한번 껴보면 요런 느낌. 그리고 이 안에 제가 항상 여행 갈 때도 이 가방을 메고 다녀가지고 여권이 없는 여권 케이스. 옛날에 틱톡에서 이제 굿즈로 주셨던 건데 끼고 빼기 귀찮더라고요. 귀찮아서 빼서 여기다가 일단 넣어놓은 게 아직까지 지금 이걸 갖고 다니고 있고 제가 전에도 한번 추천해드렸던 크리넥스 가습 촉촉 마스크 안에 물을 적셔가지고 습도를 유지시켜줄 수 있는 그런 가습 마스크인데 기내에서 아주 아주 꿀템이다. 그리고 여기 또 포켓이 여기에는 짠 보조배터리. 저 같은 보부상들은 무거운 보조배터리 들고 다니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아이워크 제품이고 쿠팡에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지인들한테 선물하고 해서 뭐 한 10개는 산 것 같아요. 이렇게 핸드폰에다가 딱 연결을 하면 보조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숫자로 표기가 돼가지고 지금 100%예요. 제가 충전을 다 해놔서 숫자 없는 버전 있고 있는 버전 있는데 있는 버전이 좀 더 비싸거든요. 돌아다니면서 핸드폰 하기도 너무 편하고 가벼우니까 완전 강추강추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왼쪽 주머니에는 뭐가 있냐. 주머니가 참 많죠. 주머니가 많으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놓기가 좋더라고요. 짠, 미니멀 티슈예요. 쿠팡 추천템으로 한번 소개를 했었었는데 완전 조그매서 이걸 하나씩 들고 다니기 너무 편해요. 미니백 같은 거 들고 다닐 때도 항상 이 물티슈 보조배터리 강추강추템입니다. 보부상들이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주변 사람들이 뭐 필요한데 이랬을 때 내 가방에서 딱 나와서 줄 때 그 쾌감 하나씩 줘버리거든요. 그때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위에 주머니는 제가 잘 안 놓고 다니는 게 얘는 지퍼가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똑딱이를 열어서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에다가는 물건을 잘 안 놓고 다니는데 아니 가방이 무거운 이유가 어쩐지 이쪽 주머니를 보니까 물티슈가 하나가 더 있고 오란다. 여행 갈 때 가져가느라
지금 세 개를 챙겨놓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앞주머니가 있어요. 저의 진정한 이 가방의 수납 공간이랄까? 일단 지갑이 있습니다. 이것도 선물 받은 디올 지갑이고요. 제가 10년 전에 친구한테 프라다 카드 지갑을 선물을 받았어요. 그거를 제가 10년 동안 썼거든요. 옆에가 다 찢어지고 난리가 났어. 제 친구가 제발 지갑 좀 바꿔라. 나는 이거 지금 쓸만하다. 괜찮다. 아니다. 보기가 흉하다. 그래서 저한테 선물로 사줬습니다. 저도 이걸 또 받았으니까 마찬가지로 명품 액세서리를 선물해줬어요. 제가 또 이것저것 씹는 거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이스 브레이커. 이거는 제가 미국에서 사온 것 같아요. 이것도 있는데 설탕 제로, 당류 제로. 사실 설탕이 없는 것 때문에 상관 아니고요. 2 플러스 1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레몬 맛이 있거든요. 레몬 맛이 좀 맛있어요. 이것도 제가 쿠팡 추천템으로 소개를 한번 했었는데 향수 공병이거든요. 아래에 펌핑 충전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향수를 꾹꾹꾹꾹 누르면 여기에 향수가 이렇게 차오르는 그런 향수 공병이에요. 팩트는 두 개를 들고 다녀요. 팩트 두 개가 좀 느낌이 다른데요. 요거는 글린트 바이 비비 보브 하이라이팅 쿠션 21 페어핑크. 촉촉하고 자연스러운 커버력 그런 거를 원할 때 요거를 바르고 사무실에 화장하고 이런 거를 다 갖다 놓고 집에는 화장품이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집에 있다가 어디에 좀 가야 되는데 딥하게 화장하기에는 좀 그렇고 약간 라이트하게 커버하고 싶다. 요거를 바릅니다. 그리고 이 팩트는 밀크터치 제품인데요. 제가 촉촉한 팩트 없을까 하면서 인터넷을 막 뒤지다가 꿀잠 뽀용 쿠션이라고 새로 나왔다는 거예요. 꿀잠 뽀용?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다섯 개인가 샀어요. 커버력이 진짜 좋은데 두껍게 발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얘는 좀 커버를 많이 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고 얘는 좀 쌩얼 같은 그런 느낌을 내고 싶을 때 사용을 하는 입술 뭐 바르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일단 제 가방에 넣고 다니는 애들은 요 세 개인데요. 이거는 릴리바이레드 제품인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거든요. 탕으로 먹은 것 같은 그런 입술이 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색깔도 굉장히 진하게 나오고 코팅된 듯한 두 번째로는 더샘 제품인데 일단 크기가 굉장히 작아서 미니백 같은 데 안에다가 넣고 다니기에도 부담이 없고 좀 더 톤다운 느낌? 얘는 좀 오늘 좀 귀여운 화장을 했어 할 때 좀 사용을 하는 편이고 얘는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평상시에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이거는 롬앤 제품인데요. 얘도 한번 발라보면 이렇게 아까 아래 거랑 비교를 해보면 가볍게 그냥 바르기 좋아서 항상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세 개 다 공통점은 저는 좀 촉촉한 립을 좋아해서 이렇게 세 개 다 촉촉한 틴트를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립 제품도 쓰는 게 되게 많거든요. 기회가 되면 그것들도 한번 라인을 쫙 깔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하리보 젤리도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자주 하거든요.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등산에 갔는데 조난당할 수도 있잖아요. 배가 고파. 영양을 섭취를 해야 되니까 이런 거. 그리고 제가 작년인가도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 전쟁 가방도 만들어서 제가 집에다가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한테 와 황금 고블린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밖에서 저를 보셨다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몇 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아이라이너인데 심이 약간 좀 두꺼운 편이에요. 이게 발림성도 되게 좋아요. 쓱쓱쓱 잘 그려져요. 컬러가 약간 짙은 브라운이라서 자연스러운 라이너로 쓰기 좋더라고요. 손이나 면봉 같은 걸로 싹 지우면서 라인 빼기도 좋고 덧칠하기에도 좋고 또 가격도 싸요. 얼마 전에 눈썹 위에 밴드 같은 걸 한번 부치고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제가 눈썹이 굉장히 짙은 편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댓글로 눈썹 염색을 좀 해봐라 하시는 거예요. 셀프로 하는데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냥 비비로는 흉터가 잘 안 가려지더라고요. 이 펜슬 컨실러가 작은 거 커버할 때 커버력이 되게 좋아서 지금 여기 커버한 거예요. 대박이죠? 이렇게 그려주면 아주 흉터 가리기에 좋다. 자, 요거는 선스틱인데 이거 제가 한 2년 전인가 광고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이 선스틱이 발랐을 때 진짜 가벼워요. 완전 뽀송하게 발려가지고 이걸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바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타이레놀. 이런 추잉껌. 하이츄. 입술 위에 츄. 이거는 글리터인데 어디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뻐요. 되게 자연스럽고 아이라인이나 마스카라 같은 게 눈 아래로 번지면 닦아주면 이런 글리터 다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휴대하기 편한 글리터도 들고 다니고 있고 이거는 바세린인데 니베아 하늘색 그거를 썼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그걸 쓰면 막 입술이 간지럽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촉촉하게 유지가 잘 돼가지고 이걸 쓰고 있는데 코코아 버터 향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코코아 버터 향이 너무 좋아서 10개씩 사놓고 어디 하나 이렇게 항상 바를 수 있게 배치를 해놓는 편이에요. 저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 눈물인데요. 한번 뜯으면 안 닫히는 제품이 있고 뚜껑이 닫힌 제품이 있어요. 저는 뚜껑이 있는 게 좋아가지고 이거를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안구 건조증이 있어요. 눈을 되게 많이 깜빡깜빡거리고 렌즈를 끼면 그게 더 심해져요. 항상 이렇게 인공 눈물도 들고 다니고 있고 한 2년 전에 광고를 했었던 제품인데 이거는 바니스 뉴욕 핸드크림인데 너무 많이 써가지고 좀 이렇게 돼버렸고요. 이거는 뭐냐면
영수증이에요. 이게 바샤커피라는 곳의 영수증인데 커피계의 에르메스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인분의 사무실에 좀 갈 일이 생겼는데 빈손으로 가면 좀 그렇잖아요. 원두를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청담동에 매장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와 거기 사람들도 진짜 많고 완전 핫하더라고요. 저는 비싸가지고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지만 남이 주면 좀 기분 좋은 거 그런 제품이지 않나 해가지고 사서 선물을 해드렸는데 청담동에 한번 가시면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요거 두 개는 입에 뿌리는 그 칙칙이인데 덴티스트 요 제품이 가격이 좀 나가기는 하지만 화해지는 게 와 진짜 좋아요. 유럽여행 가기 전에 다이소에 갔는데 요런 거를 팔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어떨까 궁금해서 사봤는데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크기도 되게 작잖아요. 미니백에도 잘 들어가가지고 항상 들고 다니는 제품들이고 요거는 치실인데요. 코스트코 가서 샀어요. 제가 다이소 같은 데서 저렴한 치실도 써보고 그랬는데 이 치실이랑 그 저렴한 치실이랑 느낌이 달라요. 저렴한 치실은 치실질을 했을 때 실들이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매끈매끈 이빨을 더 잘 지켜줄 것 같은. 마지막으로 치과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이빨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치실을 딱딱딱딱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빨이 벌어질 수 있다고 딱딱딱딱 쓱 이렇게 앞으로 빼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말을 해달라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저의 왓츠인마이백을 한번 해봤는데요. 재미가 있었나요? 너무 저한테는 일상적인 제품들이라서 재밌는 제품들을 막 넣어갖고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평소에 들고 다니는 걸 그냥 그대로 보여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가방 청소도 안 하고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제품들을 가방에 항상 넣고 다니는지 이건 내 가방 속의 꿀템이다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면 저도 한번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 가방 속에 있는 아이템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었는지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